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주치 김실장입니다. 소렌토 하이브리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량인데요. 저희 6월 말에 나오는 차량이 딱 한 대 있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려보고자 합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심사 보신 분에 한해서 1순위를 드리고 있고요. 1순위 계약 진행이 안 되시면 2순위, 3순위 분들에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. 현대캐피탈에서만 계약이 가능한 차량이고요.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소득증빙, 재직증빙, 그 다음에 운전경력 상관없이 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. 신용등급만 좋으시면 되겠고요. 이 차량 2륜이고 프레스티지 6인승 차량입니다. 내비게이션과 스타일을 집어넣었고 외장 색깔은 플라티늄 그라파이트, 제일 인기 있는 차량이고, 그 다음에 내장도 브라운 시트입니다. 3,991만원짜리 차량을 현대캐피탈로 국민조건 48개월 2만 키로의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만 26세 셀프 정비 이렇게 계약을 진행한다 했었을 땐 월 임대료가 68만 2,770원인데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보고 난 후에 고객님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변동이 된다는 부분,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기준 월 임대료는 68만 2천원 가량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를 60개월로 계약 진행을 한다 그러면 48개월에 비해서 한 3만원 정도가 떨어지는데요, 65만 430원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물론 심사를 봐야지 정확한 견적이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6월 말에 이 차량이 생산이 완료가 돼서 계약을 진행할 땐 현대캐피탈의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된다면 월 임대료도 올라가게 된다는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, 우리 영상의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, 저희에게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